네, 그럼 이채민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채민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분당선 죽전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환승을 통해 미금역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X A노선이 분당선 구성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삼성역까지 약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용인의 핵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죽전과 수지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또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보정동 카페거리와 가깝고 용인 아르피아 체육공원, 죽전 체육공원, 단천 등이 있어 생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소형 아파트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의 건물로 총 2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무인 택배함,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안락한 주거 공간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넓어 신혼부부와 1인에서 3인 가구의 선호가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됐고 판교와 분당, 광교와 맞닿아 있었던 우수한 입지에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어 본격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용인시 죽전동의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규제에서도 벗어났죠.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께서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용인시 바로 수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전동에 지금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어떤 곳인지 먼저 지금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집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위치는 분당 죽전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신분당선 동청역까지도 도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35.14제곱미터고요. 10평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공급 면적 40.74제곱미터고요.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곳 중에 7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월세가 잘 나오는 1.5룸 구조입니다. 준공은 2021년 3월 예정되어 있고요. 매매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건물 특징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주식 주차가 또 117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열 시스템이 건물에 도입이 되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목적,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기계식 주차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주식 주차의 시공비라든가 편리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희소 가치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의 구성은 10평 이상의 월세가 잘 나오는 1.5룸으로 되어 있고요.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옵션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 기본적인 옵션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지하 3층부터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부터 2층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건물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과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많이 자동차들 이용하시죠? 소유자들이 가장 편리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건물 내 외부에는 CCTV 설치되어 있고 택배함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축으로 지어집니다. 일단 지금 7층, 뭐 럭키세븐이잖아요. 층수 좋죠. 여기에다가 1.5룸 구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딱 들어와서 알콩달콩 살기 또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실제로 이 발코니 확장되어 있는 데다가 풀 옵션이죠.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공간 활용 면에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특징점들, 장점들을 확인을 해드렸는데 저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요. 워낙에 또 지금 서울 강남까지도 접근성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다가 이 주변의 생활 인프라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녹지 공간까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 죽전동 지금 입지와 호재도 같이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입지 요건을 보시면은요. 먼저 소액으로 접근하기 프리미엄까지 생각하신다면 소형 아파트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식 주차,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배후 수요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 매물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우선 선릉역까지 분당선, 죽전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죽전역을 이용을 해서 한정거장 가면 신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양재역과 강남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훌륭한 교통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강남역이나 삼상역 같은 경우에 매매가나 임대가가 상당히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근교에 우수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수요자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형성이 되는 2023년이 되면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보시면은 1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세계 백화점이 도보 6분 거리에 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대형마트인 이마트 그리고 함께 위치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것을 또 강조해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운동, 산책,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탄천길과 체육공원,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녹지 공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용인은 100만 인구가 넘어서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수지구에서 가장 죽전동이 많은 편인데 죽전 1동이 인구수가 가장 높고요. 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여력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가 바로 판교 5배가 넘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경기도와 승인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가 현재 7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5배라고 하면은 40만 명인데 그거의 반만 생각하셔도 20만 명 정도입니다. 그만큼 배후 수요가 상당히 몰리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매매 상승 여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 상업지구가 40%를 갖고 있고 중심상업지구가 40%를 갖고 있는데 유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점이 그 용인의 땅의 용도 지역을 보시면은 자연 보전과 성장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구역인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용인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조세 특례법에 의거해서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고 재산세 역시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배후 수요는 이미 탄탄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GTX A 노선의 개통일인데요. 조기 개통이 가능합니다. SRT 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탄부터 삼성역까지의 그 GTX A 노선이 2021년에 그 개통될 예정이어서 이 소형 아파트의 준공일과 함께 맞물려서 또 프리미엄도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서울하고 가까워지면서 매매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흥역에서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까지 또 이어지는 경전철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광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용인의 그 플랫폼 시티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나 그
산업단지들이 이어지면서 함께 교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나 배후 수요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변만 봐도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있죠. 여기에 하천이르면서 공원도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 또 쾌적하고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은 게요. 강남까지 쉽게 지금 갈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앞으로 교통 호재 있죠. 맨날 부동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GTX ABC 노선 이야기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 A 노선이 여기 좀 개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경유철 얘기까지 들어봤죠. 거기다가 한 가지 또 굉장히 또 개발 호재죠. 용인 플랫폼 시티. 아까 판교에 5배 크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또 폭발력 있는 호재가 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구 죽전동의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네, 매매가격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는 3천에 80만 원 예상합니다. 월세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1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